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보는 Make the Among Us 그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 2편 영상보다 먼저 해야 했던 작업을 할 겁니다. 바로 Make the Among Us를 진행하면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분석해서 개발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이죠. 본격적으로 개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내용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과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는 실제 노트에 수기로 정리하는 방법이나 메모장 프로그램에 하나씩 적어서 나열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한눈에 보기에도 어렵고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라입니다. 지라는 작업 목록과 작업 기간을 관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 작업을 관리하는 곳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라에서는 이렇게 작업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작업 카드를 추가한 뒤에 각 작업을 진행 과정에 따라서 옮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작업을 예시로 들자면 준비 중인 작업, 시리즈로 여러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작업, 연구와 스크립트 작성 중인 작업, 녹음과 녹화 중인 작업, 편집 중인 작업, 자막 제작과 업로드를 해야 하는 작업, 끝난 작업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번에는 기획 중인 작업이 42개였고 그동안 영상을 많이 만든 것 같은데도 시리즈 작업을 포함해서 60개가 넘게 대기 중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Make the Among Us를 진행하면서 작업을 관리할 툴로 지라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Make the Among Us를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프로젝트,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유형 중에서 차세대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Make the Among Us로 하죠. 그리고 템플릿에서는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 칸반은 방금 전에 본 제 유튜브 작업 관리 방식처럼 작업 카드를 만들어서 작업의 상태에 따라서 옮기는 것이고 스크럼은 가장 작은 단위의 작업을 전부 하나하나 정의하여 백로그로 작성한 다음 1주에서 2주 정도 되는 기한 내 처리할 작업을 선택하여 스프린트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작업을 진행한 다음 기한이 끝나면 기간에 맞춰 선택한 작업을 기한보다 빨리 끝냈는지 딱 맞추어 끝냈는지 아니면 기한 내에 끝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서 다음 기한 작업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프로젝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영상을 만들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같이 스크럼 작업을 진행할 팀원도 없고 작업을 끝내야 할 기한도 없으니 간단한 칸반 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방금 생성된 기본 프로젝트에는 보드가 해야 할 일, 진행 중인 작업, 완료된 작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테스트 단계는 진행 중인 작업이 대강 완료되고 나서 버그가 없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작업 카드에 정의된 일이 테스트까지 정상적으로 끝나면 작업 카드를 완료 보드로 옮기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작업 카드들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어몽어스의 기능을 연습삼아 구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을 실행해두고 게임을 살피면서 작업카드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메인 메뉴 만들기에서 우리는 온라인 버튼의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었습니다. 온라인 버튼을 눌러보면 닉네임 입력 필드, 방 만들기 버튼, 게임 찾기 버튼, 코드를 이용해서 비공개 방에 입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개방을 찾는 버튼 기능은 별도의 서버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 제외하고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어떤 기능을 만들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지라로 이동해서 그 기능에 대한 작업 카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작업 카드를 만들 때는 카드 하나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작업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작업 카드가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단위로 작업을 뭉쳐서 카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입력 필드, 방 만들기 버튼, 방 접속 기능은 각각 다른 작업 카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온라인 UI로 묶어서 작업 카드를 만든 다음 각 작업을 하위 카드로 만들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 만들기 기능에 대한 작업 카드를 만듭니다. 원래라면 여기서는 맵 선택 기능 구현, 임포스터 수 선택 기능 구현, 채팅 언어 선택 기능 구현, 최대 인원 선택 기능 구현 작업 카드들을 만들어야겠지만 맵은 더 스케일드 맵만 만들고 채팅 언어는 따로 구현하지 않을 계획이니 임포스터 수 선택 기능 구현과 최대 인원 선택 기능 구현 카드만 하위 카드로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게임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게임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작업 카드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사실 어떤 작업 카드들을 추가하는지 전부 편집해서 보여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따분하고 반복적인 작업이라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는 없는 부분으로 생각돼서 모든 작업 카드 추가 작업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신 다음 영상에서 구현할 기능이 어떤 작업 카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지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업 카드 생성이 끝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 카드들을 작업 상태에 따라서 보드에 옮겨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라라는 툴을 이용해서 앞으로 작업할 Make the Among Us의 작업 내용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내용에서는 모든 작업 카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작업 카드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